이적 씨가 요즘에 첫째한테 세뇌 중인 게 있어요? 내가 몇 살이에요 지금? 지금 4학년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4학년. 근데 이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뭘 막 자기 카페라 그래가지고 메뉴판 만들고 그런 거 좋아하는구나. 뭐, 뭐 이렇게 붙이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는 꿈이 발레리나라 그래서 아 그래 발레리나도 좋지. 근데 너 디자이너가 뭔지 아니? 그리고 그때부터 뒤에서 계속 속삭였어요. 왜 발레리나? 왠지 제가 보기에 얘가 이걸 하면 너무 잘할 것 같아. 부모로서 그럴 수 있어요. 강요가 네. 아니라 제가 막 어린이 디자인 책을 사주고 막 그러니까 순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꿈이 뭐야? 디자인이에요. 그 10위권에 없다가 쭉쭉쭉 올라가서 지금 더 2위까지 올라왔어요. 1위는 뭐예요? 지금도 1위는 지금 갑자기 가수예요. 가수 나올만하지. 이 친구가 아이유에 꽂혀가지고. 아이유. 음악도 다 찾아 듣고 막 뭐 그냥 조그만 글씨로 한글 아이유 아이유 영어 아이유로 멀리서 보면 아이유 이렇게 되는 거죠. 뭔지 알겠어. 그걸 하루 종일 한글. 그래서 나중에 아빠 이거 봐라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직접? 이게 첫째가 그린 거예요. 아이유 사진 보고. 대박. 근데 요게 동네에 그 무슨 미술 학원에서 잘 가서 그린다. 그린 건데 제가 찍어서 야 이거 아이유 언니한테 보내줄까 그랬더니 아 보고 싫다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아니 다르겠다. 아까 아이유 아이유 그래줘. 난 이런 것도 다 아이유 아이유. 요건 그건 아니고 하여튼 그래서 뭐 그리는데 재능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디자인 쪽으로 네 그래서 뭐 하면 좋네. 자 이적에게 마음이 확 녹는 순간이 있다고요? 저희 첫째가 아이유에 빠졌잖아요. 자기 이세인 시험, 그래서 시험을 갖고 와서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를 모두 적으시오. 첫 번째는 아이유야. 그 다음은 누구지? 악동 뮤지션? 지코? 이러고 있었더니 다니래. 그래서 혹시 이적? 그랬더니 그 아니 형 옛날부터 선생님 맨날 그 밖에서 얘기 엄청 하고 다녀서 우리 아빠 이적이라고. 옛날에 진짜 특히 더 좋아했죠. 우리 아빠 이적이에요. 우리 아빠 이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리고 아직 여자 가수들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BTS 오빠들 막 제가 공연 같은 거 이렇게 보면서 야 멋있지 그러면 모르겠어 나 막 이런 그래서 야 BTS가 잘생겼어 아빠가 잘생겼어 이랬더니 아빠가 잘생겼는데? 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저 아미 아빠 아니 아미는 저로서는 정말 전국의 저와 같은 아미 여러분 예 네, 정말 제가 아직까지는 뭘 좀 모르는 네, 첫 낯선이가 사리 분별을 못합니다. 순수하네. 네. 자 둘째가 글에 재능이 있어요?